따뜻한 봄이 다가오고 모두가 벚꽃 놀이를 한창 즐기고 있을 때 한 청년은 남들과 다른 방향으로 길을 걷고 있다. 사실 그가 가는 곳은 꽃 구경이 아닌 편의점이며 그는 복권으로 인생 격전을 노리는 평범한 폭죽 상인이었다. 지금까지 낙첨 횟수 950회, 기적적으로 전부 꽝만 받은 그의 복권 지출금은 95만원에 달한다. 오늘은 당첨될 거라는 그의 확신에 찬 믿음은 한치의 떨림이 없는 그의 눈빛이 증명을 해주고 있다. 당연히 될 거라고 믿는 것, 오늘로 95만 1000원을 지출하러 편의점에 그는 도착했다. 여기서 복권 하나 살게요. 그는 12년째 똑같은 번호를 사용하고 있다. 1, 2, 3, 4, 5, 6, 7, 8, 10. 이 숫자에는 딱히 특별한 의미는 없으며 그냥 하고 있는 거다. 만약 이 로또가 1등이 된다면 수많은 슈퍼카와 수많은 돈들, 황금 헬기와 그리고 나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까지 이 모든 것을 가질 수가 있다고 라고 생각하며 친구 집에서 21년째 얹혀 사는 주인공은 자고 있는 친구 몰래 복권 당첨 번호를 확인한다. 어디 보자, 당첨 번호가 1, 2, 3, 4. 그나저나 내가 복권을 어디다 뒀더라? 에이브아,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복권 못 봤니? 이런 나쁜 사람 같으니라고? 어떻게 내 걸 가져갈 수가 있어? 번호를 한번 맞춰봅시다. 자, 1, 2, 3, 4, 5, 6. 아니, 이런 세상에나? 그렇다. 그의 왼손에는 지금 1등이 당첨된 복권이 들려있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이런 세상에나? 이건 믿기지가 않는다고. 서기 2022년 4월 4일 한 청년이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그는 앞으로 평생 겪지 못할, 아니 그 누구도 평생 동안 겪을 수도 없는 일을 지금 겪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다. 자신이 로또 당첨자란 사실을 주위에 들키지 않기 위해 그는 지금 표정관리를 하고 있기도 하다. 내가 로또 당첨자라니 이런 저걸 믿기지가 않구만. 그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은행 본사로 가서 당첨금을 수령하는 것. 그렇다면 이제 버스를 타고 갈지, 지하철을 타고 갈지, 택시를 타고 갈지, 자차를 타고 갈지 확실하게 결정을 해야 된다. 고민 끝에 그는 자차를 타고 은행 앞에 온 다음에 바로 다시 택시를 타고 동네 한 바퀴를 돈 다음에 미행을 따돌리기 위해 자전거를 타고 은행 안에 들어간다. 아이, 충전만 합시오. 충전만 합시오. 예, 제가 바로 복권 1등 당첨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한테 돈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지금 제 통장에는 90억이 들어왔군요. 이제부터 집에 가야 되는데 뭔가 심상치가 않아요. 지금 뭔가 미행에 붙은 것 같아요. 누가 저를 따라오고 있습니다. 아씨, 빨리 숨어! 드디어 이제 미행을 따돌렸군요. 안전하게 집까지 가야 돼요. 아, 생각해보니까 제가 지금 집에 갈 필요가 없군요. 나한테 돈이 있으니까. 그에게는 엄청나게 많은 돈이 있다. 그 자리에서 50억짜리 대주택을 구매하였고 헬기 운전사를 설득하여 공중에서 떨어지고 있는 중이다. 집을 관리할 메이드분들을 대략 100명 정도 불러드리고 그리고 집 마당에는 수많은 슈퍼카들을 장식하고 여러분들 얘들이 전부 다 10억짜리가 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날마다 파티를 즐기며 사는 거죠. 빵이야. 아니 잠깐만, 여긴 어디지? 뭔가 공간이 일그러지고 있어. 아무도 없잖아. 혹시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건가?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상황의 진실을 알게 된다. 이 모든 것은 사실 꿈이었다는 것, 은행 담당자가 친구인 에이번이었다는 것, 공중에서 떨어졌는데 살아남은 것. 그는 이상한 점을 이제서야 눈치챘다. 아니 뭐야, 꿈이었어? 아, 하긴 뭐 로또가 그렇게 쉽게 될 리가 없지. 아이고, 이런 내 정신 좀 봐라. 뭐 그래도 꿈치고는 꽤나 생상했어. 근데 그 와중에 웃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다. 에이번, 그의 로또가 1등에 당첨된 것이다.